여기가 대학가 원룸이나 이런 식당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일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고를 하는 거야, 광고를.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광고. 지금 나는 광고를 하러 왔다. 광고도 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를 일만 하러 왔다 생각하면 안 돼. 곧 여기는 내 광고 현장이다. 내 영업장이다. 내가 영업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이 즐겁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빨리 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천천히. 왜? 여기 뜸으로 해서 한 명의 고객이라 더 나의 고객으로 만드는 거지. 여기 현장에서 기본이야, 기본. 이런 청소하는 거 다 본단 말이야. 안 볼 것 같지 마. 다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루 이틀 건물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다 안다고. 아, 저 사람, 어이구, 막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하는구나, 라고. 이번 현장은 이제 고하수척입니다. 고하수척이고, 여기 이제 제 단골이에요, 단골인데. 고하수척도 했었던 현장이기도 하고, 샤프트 작업도 했던 현장인데, 2층이 중국집인데 전에 이제 샤프트로도 해줬어요. 다른 게 또 막혔을 때 고압수 해줬는데 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압수석을 하자 해서 왔습니다. 예, 오늘 고사 지내고. 우리 애가 마라탕이에요, 마라탕. 중국집. 여기. 근데 여기가 엄청 심해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네. 안내를 종료합니다. 마라탕이. 여기를 어떻게 되냐. 올려야 되는데. 작업을 해야 돼, 작업을. 기울여갖고 작업하기엔 좀 빡신데. 아휴, 작업을 해야 된다, 작업을. 집이 중국집 때문에 막히는 건데, 중국집에서 돈을 주고 해야 돼, 이건. 기름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 아. 여기, 저번에 샤프트 한번 돌렸는데, 장난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결국은 고압수차 가네. 지전에 오수가 막혔을 때 고압수차 한번 했고. 아이고, 참가 못하네. 영암이 하나만 있지 않고 너무 많아가지고 한 장만 드릴게요. 많아가지고 많아서 한 장만 드릴게요. 한 장. 예, 수고하세요. 예. 와, 이제 겨울 다 끝났다. 씨. 와, 물놀이하기 딱 좋은 날씨구나. 여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고, 네. 이제 나가는 거잖아. 네. 요거 세 개 다 해드릴 거예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니까, 괜찮겠지? 그 기름 나오는 거 여기다 버릴게요. 여기다. 예, 예, 그렇게.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열어봤어.
오늘 고사 지내고, 고사 지내자마자 나오는 현장입니다. 고사 지내자마자. 네, 사장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냄새가 드시긴 했지만, 우리 거기부터 예, 진짜 사람 되게 좋으세요. 지금 옆에 업자들 지금 구경 났어. 지금 뭔가 신기해가지고. 뭐, 뉴스 편지 가격이 얼마냐, 씨. 뭐, 씨. 에휴. 뭐, 물어보면. 어제도 식당에서 차를 보고선 뭐야 요소탐지 업자한테 명함 달라고 하더라. 업자가 업자한테 명함을 달래. 왜 그런 거 봤더니 사수고 이러면 나눠먹게 하려고. 집에 넘겨줬으면 넘겨주고 나눠먹어. 예, 사장님 덕분인가 봐요. 아, 예. 네, 자, 너구리. 너구리를 한번. 혹시 손님 차인가요, 이거? 아니야? 아, 좀 묻으면 뭐 물 갖다 세척해줘야 돼. 으쌰.
붙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도 좋아, 이게. 네. 그러다. 이제 호박녀 시대에서 나올 거예요. 끈덕끈덕하게. 이제 이걸 분해시키면 호박녀처럼 나옵니다. 이제 호박녀처럼. 일명 호박녀시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게 안에서 이제 계속 갈아갖고 나오는 겁니다. 일명 호박녀시라고 그러죠. 호박녀. 한참 나와야 돼요, 이제 시작이요.
맞아 죽어요. 얘는 사람 맞아 죽는다고요. 하는 나도 무서워요. 돌아 나오거든. 큰 배관에서 돌아 나와요. 이런 기름을 저번에 샷버트로 털었어요. 샷버트로 여기가 메인이구나.
2차 터도 나옵니다. 2차. 2차. 이제 오늘 다 웬만한 기름 다 빠졌어요. 이제 이쪽 하고 이제 나가는 거. 아, 이러면 가오리로 돌려야 되는데 배관이. 아, 물 죽을 때 땡겨. 안전 죽을 때 땡기지 말고 살살 죽어갈 때. 아, 이게 살살 죽어갈 때 땡겨야 되는데. 이게 꺾어 지금 들어간 거거든. 몇 번 꺾어 들어간 줄 알아야 돼. 계속 넣으면 안 빠져 나중에. 기름 나오는 거 봐가지고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꺾게 T 나와. YT야. 그래서 이제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끝내 하고 들어가. 그러면 여기다 안 빠진다고. 이제 안 빠져. 여기서 더 계속 들어가면 안 빠지잖아. 아무도 안 빠진다고. 조심해야 돼. 아이씨, 내 머리. 끄집어 내는 겁니다, 반대로. 한결 가봐요, 저기. 이게 부속이 하나가 꺾인 거 안 꺾인 거랑 힘 차이가. 소리만 들어봐도 알아, 이제. 천천히, 이제 뺄 때는 천천히. 맞네, 안 해. 아, 이제 기름 안 나오잖아, 이제. 하나도 안 나오죠, 이제. 너무 빨리 든다. 기름 안 나오잖아, 이제. 우유 채워야 돼. 우유 다 빠졌어. 다 이제 나가는 거. 나가는 거야. 이제 이쪽 먼저 뚫어줘야겠다. 나가는 거야. 이쪽을 먼저 뚫고 맨날까지만. 맨날까지만.
여기는 건물주 분이 되게 마음이 좋으세요. 왜냐면 세입자들한테 책임을 전 거 안 해. 네. 아무튼 여기 들어오신 분들 복 받으신 분들이요. 들어오신 분들 복 받으신 분들. 맞는데. 잠시만요. 욕구비에요, 욕구비. 태워야 돼. 물 다 빠졌어. 회전이 너무 빨라.
너구리 좀, 어. 너구리 깎아야지. 너구리 진짜 속이 활발하네, 진짜. 아. 건물이 너무 시끄러워. 밥을 좀 낮춰야겠어. 노즐들이 못 벗겨, 노즐이. 네, 노즐이 못 벗겨. 나 비용 세니까. 오늘 3종 세트. 너구리, 터보, 회전. 오늘 이렇게 사용한 3종 세트. 예, 호수, 소중한데 호수. 자, 세탁해야 돼. 기름 없이 다 털고. 맞지? 이쪽은 반대쪽은 차가 있어서 반대쪽을 못 따. 어, 이쪽으로 쌀 수밖에 없어. 문화 조금씩만 털어주면 되고. 오케이. 아우, 어제도 식당이고. 그니까 어떻게 보면 똥배관이 나. 지금보다. 이럴 땐. 호박녀, 호박녀. 호박녀신데, 호박녀. 반대쪽으로 쓸 수가 없어. 차가 트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서만 쏘는 겁니다. 항상 장비는 그 자리에서 세탁을 나가고. 장비도 자랑 좀 하고. 어? 이런 장비가 있다. 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된다고. 작업복 세척, 신발, 작업복. 자, 세척하는 거야, 여기서. 깔끔하게, 끝! 자, 오늘은 네, 너구리로, 너구리 소리로, 기름의 양을 좀 가늠을 했고, 더 호박 쪽을 만들어서 뺐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벽에 붙어 있을, 딱딱한 기름들을 터보 드릴로, 털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노즐로 마무리. 이렇게 해서, 오늘 사용한 노즐, 너구리, 회전, 터보, 요렇게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다음 이제 변기 막힌 현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깝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 그러고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업식 때, 아니, 그, 거사도 지냈고,
또 그다 지내자마자 이게 또 와서 또 현장 왔고, 아무튼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수리 달인이었습니다.